제가 처음에 두 번째 생일 딱 한다고 했을 때, 아 그냥 나는 매 라운드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. 진짜 약간 양파 같은 벗겨도 벗겨도 계속 다른 색이 나오는. 4라운드까지 하면서 솔직히 가수로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컨셉들의 무대는 전 다 해본 것 같아요. 뭔가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. 노래가 시작되고 끝나는 3분 내지의 시간은 정말 빈틈없이 저는 행복했어요. 내가 원하던 내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매일이 다시 태어난 기분이고 매일이 나의 생일 같아. 나는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라고 느끼는 마음을 생일에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되게 기분 좋아지고 관객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진짜 이제 싹싹 긁어서 모든 제 에너지를 터뜨릴 수 있는 Birthday Party라는 곡을 파이널 곡으로 하게 되었어요.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진짜 팬분들 아니었으면 전 바로 탈락이었죠.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무대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파이널에서 그만큼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생일파티에 오세요 여러분.